존경하는 김천 시민과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관용 경북지사님, 이철우 국회의원님, 박보생 김천시장님, 정량호 산업통상부 에너지자원실장님, 김시호 한국전력공사 부사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김천시 율곡동의 한국전력기술이 인류 번영의 무한에너지 기술 창조라는 위대한 도전을 펼쳐갈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김천 시민의 자긍심과 예향심을 고취시키고 나날이 발전하는 김천의 참모습을 알리는 축제의 장인 김천 시민의 날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사옥 집들이라는 의미에서도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택미지를 저술한 이중환 선생은 기름진 넓은 땅과 지리가 아름다운 곳을 골라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좋으며 그런 후에 십리바퀴나 한나절 안에 산수가 빼어난 곳을 골라 때때로 오가면서 근심을 풀거나 머물렀다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야말로 자손 대대로 이어갈 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쪽으로 소백산맥이 가로지르고 남쪽으로는 가야산에서 뻗어놓은 산줄기와 함께 감청과 직지천이 시원스럽게 황금들판을 감싸 흐르는 김천은 삼국시대로부터 교통의 요지이면서 전국의 물산이 집중되는 풍요의 고장이었기에 이중환 선생님 말씀하셨던 길지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우리 한국전력기술 임직원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땅에 한국전력기술의 100년 성장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김천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 시민과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세대가 일으켜야 할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분권과 균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한국전력기술은 이곳 김천에서 창조와 혁신의 중심기업으로서 에너지기술의 세계중심이라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1975년 석유파동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산 에너지기술 자립을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저희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40년의 여정 속에서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설계기술의 자립과 고도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묵묵히 뒷받침해온 성공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전력기술은 다시 한번 성공의 역사를 이곳 김천의 더 넓은 평원에서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기술은 경북혁신도시의 중심기업으로서 김천시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의 도요타시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시로 성장하고 더불어서 우리 한국전력기술은 지역과 함께 도약해 나간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진료기술은 2,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단순히 하나의 공기업이 아니라 경북 혁신도시가 기술 혁신과 창조를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세계적인 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김천 시민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김천 시민과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기업이 승리를 거두면 기업에 속한 사람들도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가 모든 일들에게 주어지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직원 5천여 명 중 거의 절반을 한국진력기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진력기술은 본사 중심의 엘리트 조직으로서 직원과 가족의 정주율 또한 다른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진력기술이 국제 경쟁 무대에서 승리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은 기업도시로서 김천시의 튼튼한 저변을 확충하고 궁극적으로는 김천시를 세계적인 기업도시로 성공시켜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력기술 임직원 모두는 혁신도시 전체의 삶과 문화를 규정하는 큰 흐름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고도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감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혁신도시의 성공에 공동 운명체로서 함께 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하고 다짐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땅을 가꾸고 땅은 인간을 가꾼다 라는 말처럼 김천의 세트를 마련한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40년의 여정만큼이나 그 위상은 화려하지만 결코 배타적이지 않을 것이며 한층 낮은 자세로 지역민과 함께 소박하면서도 내실 있는 삶의 공동체를 일궈가고자 합니다. 한국진력기술의 또 다른 성장과 도전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전력기술 박두권 사장님의 개막장 기념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의 새로운 각오 출발, 그리고 우리 김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김관영 경성도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는데 우리 경북도청도 저쪽 안동 풍산 쪽으로 잘 옮겨서 우리 한화보로 아담하게 멋지게 기분 있게 됐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매우 기쁜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관영 경상북도지사님의 교회를 환영의 인사를 큰 박수로 해주시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시면 지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은 시민의 날, 시민의 축제라고 이렇게 특별히 길이를 택해서 또 이렇게 중공을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들으니까 참 보기 드문 CEO를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또 정치인이 있습니다만은 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은 참 찾기 어려웠는데 오늘 박구원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천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김천의 생각을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김천입니다. 참 김천이 대단한 곳이거든요. 그런 역사의 현장에 이렇게 에너지의 전력의 중심 설계를 하는
기본을 만드는 회사가 들어와서 오늘 출범을 하게 됩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정영호 실장 감사합니다. 에너지 관련 좀 또 이철우 위원님, 박보정 실장님, 의장님 우리 도연들 세 분을 두 분을 나도 소개를 안 했더라. 마기보하고 회의원님 두 분 축하드리고 지금 도의에선 지사가 우리 몸짱 다 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했으면 쓰겄을데. 또 한전부 김시호 부사장님, 뭐 또 한수원 부사장님 많은 분들 지금 축하를 드리고 그 이제 경상북도가 동해안에 에너지가 그 원자력이 한 우리나라의 반 정도 있습니다. 원자로 자체가 경주로부터 이제 울진 이렇게 해서 영덕이 좀 시끄럽지만 가까이 답을 구할 수 있으려 합니다만 그 설계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도고도 있고 합니다만 그 설계를 기본을 여기서 그리고 여기 에디터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사장님 그래서 많은 지휘군은 말할 것도 없고 김승용 감사도 여기 계신다만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전부 이게 아주 머리가 훌륭한 그런 분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김천에 이제 새로운 인적 인프라가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축하드리고 또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벌써 지역 그 도하고 시하고 해서 지역 그 공감 프로젝트를 드림모아 혁신도시 프로젝트가 아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 기술의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머리를 빌 수 있습니다. 오늘 박팔용 시장님 참 옛날 처음에 이 혁신도시 할 때 계셨는데 같이 또 이제 함께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자력이 그 주기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이제 한번 또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생산을 해. 그건 한수원에서 하는 겁니다. 한수원이 이제 경주에 있습니다. 그 이제 주기를 다 생애를 마치면은 이제 해체를 해서 이제 무덤으로 가는데 해체의 것에 타는 아직 경북이 없어요. 무덤으로 가는 거는 박 회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원자력 그 생애에 네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하나가 지금 빠져 있어요. 경상북도. 요것만 들어오면은 이제 원자력 설계서부터 생산해서 발전해서 폐기 처분돼서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되는데 그만큼 에너지의 중심센터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의 지원도 받곤 합니다만은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설계나 구상을 여기서 한국전력 기술에서 하기로 합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2,500명 인원에 또 제가 도움을 받기로는 또 많은 그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이사를 해주셨다 그래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옮기기 어렵거든요. 전부 이 주민들 옮기기가 여러 가지 관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많이 옮겨주셔서 참 고맙고 고맙다는 생각을 듭니다. 시장님 많이 노력하시고 또 이철우 의원님 여러가지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다. 이래서 전부 다 함께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고 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렇게만 생각을 갖고 된다면은 이 나라 균형발전의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부 수도권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좀 뭐 좀 하면 좀 서울로 서울공화국이 되어가는 2차 판에 이렇게 오셔서 지역을 경영해주고 뿌리를 내리겠다는 그 각오를 밝혀주시니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같이 살아야 돼. 더불어 살아야 돼. 균형이 깨지면 깨지는 날부터 갈등이 그 갈등은 에너지가 흩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적 비용이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언젠가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나라 서로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조국 정말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천이 그 시범지역으로
핵심 도시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그 선두주자로서 한국전력기술에 정말 국내를 말고 세계적인 CEO라고 저는 불러주고 싶은데 저런 분이 오셔서 이 지역에 둥지를 트는 것은 지금 전원으로 봐서 지극히 다행하고 나라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징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설 과정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300만의 대표인 지사가 박수 두 번 보낸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게 연설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말 잘한다고.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야 내보다 단수가 높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임직원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제가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편의 시설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봤어요. 보니까 저기 어린이들 와서 좀 즐길 수 있고 탈 수 있는 도서관도 있고 이런 걸 보고 아 참 대단하다. 스스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신 데 대해서 참 제가 머리를 숙이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취직이거든요. 취직인데 이제 에리터는 뭐 서울서 많이 이제 또 공개 논을 하시겠습니다만 지역에 이렇게 보조기능 이렇게 되는 그래도 뭐 한국전력기술 경쟁력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서울은 또 뭐 이철호 의원님 대단하잖아요. 진짜 일 잘합니다. 분명하고 또 나라의 국정에도 방향을 정확히 찍어요. 제가 보니까 역시 이철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가 안보라든지 또 국정 방향에 흐트름 없이 정확한 방향 제시와 지적을 이렇게 하고 근무하는 자랑스러운 국회의원과 함께 또 우리 박보생시장님도 처음부터 저하고 출발을 해서 저는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다고 저는 보조기능이니까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관여하고 맞아가지고 이래 맞아가지고 잘 공감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편하게 오고 가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구미 출신인데 옛날에는 혼이 많이 났어요. 김철 두드러 맞기도 하고 잘못하면 김전 사람들은 무섭거든요. 지키면 큰일 난다니까 돌돌 뭉쳐요 뭐 하여튼 보면 거지. 그래서 이제 김천도 이렇게 핵심 도시가 들어오고 또 시장님 투자 유치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혁신 도시로 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도청이 아주 많이 오셨는데 제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참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 덕에 제가 도시사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혁신 도시에 한국전력기술 출범이 되고 준공이 되고 또 되는 데 대해서 참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임지원 여러분 좀 편안하게 계시고 또 김천은 또 경북을 지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사장님 결심에 따라가게 있어요. 거기서 처음부터 전화합니다. 제가 정말 믿었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해 올리면서 환영사에 달아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관영 경상북도 지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이 그 많은 광역 우리 지사님들 시장님 계셔도요 우리 김관영 지사님처럼 저렇게 소탈하고 유머있게 말씀하시는 분 드무세요. 참여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셔서 예.